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고급 회로랑 컴퓨터 만들었죠. 이 정도만 만들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벨트, 이제 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이제 제일 빠른 벨트네요. 여기서 만들죠. 여기서부터 만들죠. 여기서부터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으니까 여기다 가지고 와서 벨트 만들고, 여기다 또 가지고 와서 합쳐가지고 뭐 또 이런 것도 만들고, 위에 아래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섞어가면서 만들면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슝 만들어. 여기를 이제 싹 다 만들고요. 이제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무 강철판, 그리고 황동 톱니바퀴. 황동 톱니바퀴는 황동판이 필요하죠? 황동판 없어요. 그리고 강철 막대는 강철 주기가 필요하고요. 강철 주기도 필요하고 강철 막대도 필요하고. 그렇구나. 그래. 오케이. 오케이, 마리. 그럼 어쨌든 이제 고무는 가져와야 되고, 여기서 고무는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강철판. 강철판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철 지금 황동판이 자동 안 났어요. 황동판 자동 안 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강철 주기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하죠. 강철 주기 반 온 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황동판 이쪽으로 황동판 마이너스 반 온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황동판이 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고급 주괴 고급 회로 마이너스 반 온 하면은 이쪽으로 이제 고급 주괴 고급 회로 오고, 그러면 이제 웬만한 거 다 됐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윤활유만 이쪽으로 윤활유만 이렇게 하면은 프로 리퀘스터 한 다음에 윤활유 마이너스 20 온 하면은 다 오고 됐죠. 이제 황동판만 오면은 끝이네요. 황동판만 오면은 이제 모두 다 끝나고, 올라가서 황동판 만들어 보도록 하죠. 고무는 이미 왔네요. 고무 오케이 내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시고, 슝.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하나당 하나 111 주개 하나 1초 황동판 하나.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초당 15니까 이게 놓고 따다당 따다당 벨트 하나 놓고
여기서 왼쪽 탁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끄시고 이걸 또 복사해서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나이스! 전기 왜 연결이 안 되냐? 아 여기구나. 됐어요. 그러면은 끝. 이게 몇 개가 저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200개면은 수치를 바꿔줘야 돼요. 100개면은 4,000, 8,000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까지 놓을 필요가 없고 10K 정도 이상일 때만 해주면은 되죠.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 했으니까 이제 여기도 하나 해주시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차피 똑같겠죠? 어차피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하고 황동 111 역시 똑같아요. 놓아주시면은 되고 놓아주시고 여기도 뭐 똑같이 111일 것 같은데 이렇게 놓아주시면 이제 됐고요. 미리 만들어둬야죠. 미리미리.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0K가 다 해야 돼요. 벌써 1K네요. 10K가 되면은 수적으로 올 거니까 여기는 굳이 제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당장에 필요한 건 아니니까 여기다 놓고 다시 타고 오고 있죠? 이리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벨트랑 쭉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가 부족해요 여러분. 구리 2개가 부족합니다. 여기다가 복합성이 아니라 구리 2개만 나오는 거 있죠. 이걸로 이거는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거죠. 씻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니켈 광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10%짜리로 해가지고 순수한 니켈 광물을 없애는 쪽으로. 그것도 괜찮다. 근데 폐수가 나오는데? 제가 폐수는 여기서 없애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10%짜리 해가지고 하면은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 이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 이건 빼고 이쪽 건 빼고 이쪽 것만 해가지고 여기서 니켈은 소각으로 해가지고 부셔버린 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니켈이 지금 너무 많이 쌓여요. 니켈이 지금 후반에 가면은 쓸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마밤 딱 가지고 와서 막대 이것도 1초당 하나 근데 두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쪽으로 빼고 하고 왼쪽 놓아주시면은 되고 전기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그럼 이제 벨트 라인 이쪽으로 오나? 이쪽으로 오죠? 똑같이 똑같다. 놓아주시고 이거를 이걸로 황동판이 이제 올 거니까요. 놓아주시면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벨트를 만들 때 전부 다 보시면은 하나 둘둘 하나 하나 둘둘둘 하나 어차피 많이 만들 건 아니니까
강철판 하나 겹쳐서 나오고. 고무 하나 겹쳐서 나오고. 가고. 이거 합치고. 이거 합쳐서 나오고. 나오고. 두 개 합치면은 이제 나오겠죠. 슬슬 보시면은 벌써 4.4K 올 겁니다. 올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전기 조립 기계 이거를 몇 개나 놓느냐. 둘. 우선 여유 있게 놓고 뭐 여유 있게 가도 됩니다. 여유 있게 나오는 것은 1초당 하나. 1초당 하나라서 그렇구나. 1초당 하나라서 그렇고. 이걸 이쪽으로 빼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는 주시면은 유난뉴스를 가고요.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빠방 빵빵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초당 계산해가지고 초당 두 개씩 또 들어가니까 네 개만 여덟 안 이건 우선 이렇게 만들고 넷 한 8개 만들까요? 8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탁탁 놓아주시면은 탁탁탁 들어가고 이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가 이제 공급 상자 탁 놓아주시면은 됐죠? 오케이. 이제 저는 파란색 상자를 이용해가지고 하면은 되고. 야, 아, 넌 젠장. 여기 없애. 아, 이럴 수리야. 여기 그대로 그냥 놔두시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오케이. 막대도 완성이고요. 그럼 아직도 멀었니? 난 네가 올 거라고 믿어. 오케이. 6.7 좋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두 번째 이거 놓아야 되는데 하나만 만들면 돼요. 하나만. 이거 많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하지 말고 강철판도 여기 있으니까 강철판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하죠.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다.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쪽으로 벨트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이거 만들고요. 딱 만드시면은 되고 이쪽으로 놓고 이거는 이 정도 그렇게 많이 쓸 필요가 없을 테니까 이 정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만약에 가득 차도 문제 없구나. 문제 없네요.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강철판 고급회로 황동 톱니바퀴가 하나로 합쳐지면은 되겠는데, 여기다 놓고 강철판 똑같이 여기 들어가고, 이쪽으로 고급회로 황동 톱니바퀴 이거 두 개 합쳐서 들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되죠? 그러면은 끝! 어차피 이쪽에서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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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나머지가 들어가게 될 테니까요.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최종 벨트 단계가 완성이 되겠죠? 와우! 이제 이거 쓰자. 이거 써야 되겠다. 다 버려! 손으로 비비기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가져오려면은 소형 강철 프레임 만들고 강철 피스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고급 페로도 이미 있고, 저거 두 가지는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도 미리 이게 문제되죠. 이거 이게 문제되니까 이제 적재기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손으로 비비는 거 이제 좀 이제 지겨워요. 자, 이 상태에서 강철 쪽 라인 가가지고 지금 소형 적재기는 이미 자동화 되어 있을 텐데, 소형 강철 프레임은 강철 라인이 어디지? 강철 라인이 어디지? 아, 여기 이미 되어 있고, 여기 실리카가 왜 왔지? 구리, 지금 구리가 부족하고요. 지금 28K. 우선은 이거부터. 이거는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이거 잠깐만, 이제 피스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피스톤 강철 피스톤 강철 판이랑 막대기로 충분히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우선 처가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뭐 이건 천천히 하는 걸로 하죠. 천천히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옆 라인에 맞춰서 만들고,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부셔버리고 우선 이쪽부터 갔다 올까? 우선 저쪽부터 갔다 오죠. 강철 피스톤은 금방 만드니까. 실리카가 왜 와있지? 이쪽
이쪽이 지금 실리카가 와 있는 이유를, 실리콘이 와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 저게 왜 가 있을까요? 모르겠네. 여기다가 잠깐만, 짓는 거는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지 멋대로 그냥 씻어버리는구나. 그냥 지 멋대로 씻어버리네요. 그냥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어쨌든 이쪽 해가지고 분쇄기, 분쇄탑이 없네. 아, 분쇄기 있는데? 아이템을 부셔 파편을 만듭니다. 여기 있죠? 이것도 될 거고. 소각로? 디스트로이어 아이템. 초당 두 개의 아이템을 부셔버리니까 이걸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고, 주시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부시고 물 공급되고 있고, 펌프로 부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각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소각로 놓고 나오는 니켈 이것들은 족족 다 부셔버리면은 되고요.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놓고, 아니다, 이거 소각로 만들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소각로를 놓아주시고, 소각로를 놓아주시고, 야, 여기 연료 들어가니? 에이, 괜히 금피했네. 그러면 그냥 이게 낫죠? 분쇄기 얼마나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기 놓고 안 되네. 석탄 결국은, 와 이거 미치겠네. 잠깐만, 그냥 분쇄된 구리를 그냥 넣는 게 낫겠네요. 제일 그냥 속편한 게 이거다. 이거 없애버리고, 이거 없애버려요.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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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리고, 여기를 그냥 분쇄된 거 이렇게 넣으면은 그대로 될 겁니다. 한번 보죠. 분쇄된 구리 광석을 넣으면은 하나에서 두 개가 나오니까 그냥 보도록 할까요? 제일 속편한 게 이거다. 여기 그냥 속편하게 대충대충 할 거면은, 그쵸? 잘 되고 있죠? 분쇄된 구리 광석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대량화. 오케이. 이거는 제가 좀 이제 좀 더 깔끔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 개 해가지고, 구리 두 개가 워낙 부족하니까 더 만들어 놓는 걸로 하고. 이거 크롬 이거 너무 많이 쌓이니까 감당이 안 되네요. 감당이. 어쨌든 이제
타고 강철 라인 쪽으로 와서 피스톤을 만들어야 되겠죠. 피스톤 구리 두 개가 지금 없어가지고 슬슬 이제 강철 쪽도 강철 두 개 180 문제 없네요. 180 문제 없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야 되니까 피스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철 판과 막대기 강철 판이 많이 쓰이는구나. 그러면은 저희는 강철 판을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죠? 강철 판을 앞쪽에서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 이거를 이걸 이걸로 하면은 되긴 하는데 최대 길이 9 지금 나왔을 거예요. 아 강철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강철이랑 역시 하나 두 개씩 들어가는 제품이 부족하네. 역시 여긴 어차피 강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강철판을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되겠죠? 잘 되고 있습니다. 벌써 1000개 1200개 98개 여기는 이제 왜 안 되지? 아 내가 이걸 안 해놨구나. 아이 어쨌든 강철을 이쪽으로 해놓으면 되고 여기를 가지고 오려면은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고 여기도 똑같이 연결해 주시면은 되고요. 나머지는 여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그럼 이쪽으로 와서 올라가고 우선 이렇게 놓고 우선은 여기가 지금 완성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될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럼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놓고 여기를 피스톤으로 강철이 피스톤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쪽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죠?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넘어가면은 끝. 근데 이제 이쪽으로 여기 내가 연결하자. 그냥 내가 연결한다. 내가 연결해. 이제 온다 온다. 오케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도 이렇게까지 지어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다 이렇게 만들고 없애고 여기도 점프하고 쭉 연결한 다음에 만들고 연결해 주시면은 됩니다. 여기 만들어지는 속도가 2초당 하나 이렇게 만들고 가고 이거를 여기도 한 야 아 여기 실수다. 복사하고 이렇게
두 개만 만들죠. 두 개만.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 없는데. 오케이, 시프트 클릭 좌클릭 해주셔서 여기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들어가는 것도 100개씩이니까 1000. 여기도 이제 봐야 돼요. 피스톤이 몇 개씩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이제 프로바이더 자, 받고. 프로바이더로 놓고, 여기도 아마 그냥 여기도 똑같이 만개 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만개 놓으면은 될 것 같고, 합치는 거 봐야 돼요. 몇 개씩 겹치는지를 봐야 됩니다. 200개씩 겹치면은 2, 4, 6. 200개씩 겹치면은 2, 4, 6, 8이기 때문에 17K로 놔야 되고, 100개씩 겹치면은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이기 때문에 10K로 놓으면 되고, 50개씩 들어온다? 그러면은 5KC로 또 아니? 5K로 놓으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피스톤 볼까요? 지금 50개는 넘었고 100개일 것 같은데 200개면 안 돼. 200개면은 너무 빡세. 한참 걸려요. 근데 이제 이게 뭔가 좀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기도 하고. 100개, 그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로 놓으면은 되고, 프로바이더 놓고, 프로바이더 놓고, 여기도 이제 10K 됐죠?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도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기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강철을 위쪽 란에다 놓게 되면은 분배기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좋은 걸로 쓸 수가 있게 되죠. 여기도 이미 다 완성이 됐고, 이걸로 부족하니까 하나 더. 하나 더. 놓고 이쪽에다 놓은 다음에 오른쪽을 출력 우선순위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렇게 놓아주시면 됐고, 강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강철 하나 더 놓고 강철 놓아주시면, 여긴 상관없어요. 여긴 상관없고, 너무 많이 했 이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지워야 되죠. 너무 오히려 많이 했기 때문에 지우고, 이쪽으로 강철 들어가게 되면은 되고, 여기다가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한 여기 두 칸 정도면 될 거예요. 여기는 이미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와우! 와우!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재기까지 놓아주시면은 끝. 여기다 적재기 놓고, 강철판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이건 여기로 와야 되겠다, 그쵸? 일로 와서 놓고 들어가고, 여기 들어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에다 상자 놓고, 적재기는 자주 쓰이니까 이렇게 놓고, 그냥 두 칸까지 하자. 두 칸까지. 적재기는 많이 쓰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리퀘스트해서 소형 강철 프레임 올 거예요. 바로
소형 강철 프레임 만 온 뭐죠? 그래서 이제 피스톨 강철 피스톨 만 온 그 다음에 이거를 겹쳐서 이쪽으로 와줘야 되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구나. 도와주시면은 끝.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고 잘 되고 있죠. 벌써 가득 찼습니다. 벌써 가득 찼고 와우 와우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우선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다 이제 다 가져가지네. 가져가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900개 150개 딱 가지고 오고 이거 40개 딱 가지고 오고 이거 왜 안 가져와? 야 왜 안 가져오니? 이거 90개 됐다 다 됐죠? 됐네요 됐어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고속 적재기를 90개 이렇게 주시면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왔죠? 왔고 이제 강철 피스톤 오게 되면 되니까요. 제가 좀 더 켜놨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벨트도 오게 될 거고 물류로봇들이 해줄 거예요. 물류로봇들이 여기 와서 물류로봇들이 저한테 가져다 줄 거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